곳의 비밀은 무엇일까?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주방으로 잠입한 제작진, 면을 넣고 각종 재료를 넣어 칼국수를 만드는 주인장. 뭐 여기까진 평범해 보이는데. 왜 근데 하필 복을 하신 거예요? 아, 복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대중적으로 드시기에는 가격이 비싸고 멀리 있어서 일반인들한테 이제 대중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시도를 해보는 거죠. 비싸죠. 저도 올해 비싼 처음 먹어봤어요. 가격은 물론 품질도 번거로워 쉽게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복어. 피 속에 남아있는 독성분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흐르는 물에 4시간 동안 담가 놔야 된다. 이제 정종을 넣어서 이제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흰물을 제거한 복어에 청주를 넣어 하루 동안 숙성을 시켜주면 복어 특유의 비린내가 사라지고 부드러운 맛이 살아난다고 한다. 이걸 한다고 그랬더니 미친 짓이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 국수에 복을 넣으면 비린내 나서 어떻게 먹냐. 복은 또 손질하는 것도 또 어렵고 그렇다는데 왜 굳이 그걸 하려 하냐 뭐 등등 그랬는데. 어려운 가게형편을 극복하기 위해 신메뉴 개발에 고심한 주인장 부부. 급기야 복을 넣은 칼국수를 생각해내는데 맹독성을 지닌 탓에 전문조리사만 만들 수 있다는 복어 요리. 의지의 주인장 오로지 복칼국수를 만들기 위해 자격증을 따기에 이르렀다. 매일 수많은 복어를 직접 손질하고 맛을 연구한 주인장 부부. 칼국수와 복어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선입견을 과감히 탈피해서 대박의 발판을 마련한 복칼국수 완성했다. 복어탕에 살이 들어간 것 같아. 자, 이렇게 탄생한 복칼국수. 기존의 칼국수와 차별화된 맛으로 손님들을 모으기 시작. 대박 매출 이룬 1등 공신이 됐다. 그렇다면 손님들의 마음을 빼앗은 복칼국수의 비밀. 과연 복어가 전부일까? 이거 저 먹으면 속풀이가 꽉 돼. 그냥 매년 먹으면 최대 뿌리듯이 꽉 돼. 국물 맛이 깊고 그리고 좀 나치타신 맛이 시원하고. 국어가 들어가서 시원하긴 한데 그거 말고도 육수에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비밀이. 주방을 살피던 제작진. 이때 주인장의 수상한 움직임 포착했는데. 어, 잠시만요. 뭐 하고 계세요? 육수 내는 건데요. 뭐 들어가요? 알려드려도 되나? 무하고 홍합하고 국어 다시마 고추씨요. 깊은 맛을 내기 위해 4시간 동안 끓이는 육수. 육수가 끓고 있는 동안에도 분주한 주인장. 다른 재료를 넣는 건 아닌지 살펴보기로 했다. 이때 무언가를 넣은 주인장. 오, 뭔가를? 저거네요. 네. 잠시만. 아까 뭘 넣으셨는데? 안돼요. 식약처에서 나오신 분 같아요. 절대 공개할 수 없는 1급 비밀이라는데. 주인장만의 노하우가 숨어있는 육수. 뭐 결국 비밀은 밝혀내지 못했다. 복도 시원한 맛이 나죠. 그 맛을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저희만의 복수를 뽑는 거죠. 네, 그것만큼은 비밀로 해주세요. 칼국수의 시원한 맛을 더 배가시킨다는 주인장 교육수. 과연 그 맛에 차이가 있는 걸까? 일반 해물 칼국수와 복어를 넣어 끓인 칼국수를 준비한 제작진. 각각의 국물만을 그릇에 담아 일반인 6명을 상대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해봤다. 과연 결과는 5-1. 복칼국수의 승리. 이거는 좀 깊고 담백하다 그럴까? 국물이 더 그러니까 알차 보인다 그러나? 이제 먹었을 때 좀 더 진하고 그다음에 뭐가 이제 잘 더 많이 우려난 듯한 느낌이 나고. 칼국수와 생선은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 발상을 전환한 복칼국수가 대박집 성공의 첫 번째 비밀이었다. 그리고
대박집의 또 다른 메뉴. 테이블마다 자리 잡은